전복민 지금 무소속 후보지 이 양반 나 대신 공천해 줘라고 유재중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왔단 말이지 MBC 뉴스에도 나오고. 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부산의 언론인들 어찌 보면 다 같이 반성할 지점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동네 이야기라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왜냐면요. 사실 이거 총선 때 다 소문났던 이야기잖아요. 깨놓고 말하겠어요.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서 다섯 의원들이 물갈이 되면서 고자간 출신이 공천받은 데가 수영구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그 외 지역도. MBC가 정봉민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핵심 당직자의 증언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도가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저는 증거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도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이미 우리 이거는 기자들한테 쫙 퍼졌던 이야기잖아요. 왜 유재중 씨가 자기 컷오프 수용하는 대신 자기 측근인 보좌가 자기 측근 인사인 정봉민을 공천 요구했다. 이게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에 제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과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러나는 다섯 중진 의원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보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어제 성명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런데 이거 저기 물러나면서 나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 이 사람 좀 챙겨봐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잖아. 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을 태경이 신났다 계속 얘기해. 태경이는 진지해지면 존재만 한다. 아니 여러 사람을 몇 번씩 느꼈어. 여러 사람을 같이 놓고 이야기할 때 뭐 사실은 추천이라는 건 공천 제도 있지도 않고 공간위원회가 끓여지면 그 안에 전직 물러나는 전국회의원이 추천하는 TO 뭐 추천해서 그 후보 심사평가 대상에 있는 거는 절차에도 있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사람과 동렬적으로 병렬적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 없이 찍어주는 사람 다 공천했잖아요. 또 민주당도 그런 그 구석은 좀 있다고 봐. 21대 때, 21대 예, 그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김영호 의장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원칙을 잘못 정한 게 어떤 후보가 어떤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컷오프 되어서 불출마를 하거나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경우 거기에 그 의원의 의사를 반영한 사람을 가급적이면 후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원칙을 암묵적으로 정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쟁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박탈당해버리는 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복민, 현 의원. 현 의원처럼 다른 문제하고 막 연관이 되는 것들이 같이 터져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원칙이 좀 잘못된 게 있었다. 일단 그거는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본인 말 속에서도 약간 벌써 모순이 약간 넘은 거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했잖아.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런 거 무관하게 물러나는 국회의원이 찍어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정복민 사태가 생긴 거야. 그렇고 맞다. 누굴 내도 이길 수 있다고 오만했던 자세도 있었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후보를 누가 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아, 그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그건 좀 달랐던 것 같고 왜 현직 국회의원이 찝어주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가 하면 그걸 안 받아주면 현직 국회의원이 협박을 했다는 거야. 재뿌리겠다. 그렇지. 그러면 표가 분열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근데 국민의힘 공격하는 거다. 그거 협박에 넘어갔다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지금 이야기는 제재에서. 이야기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았어. 아니 무소속 출마하면 쫓겨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쫓겨져가 질까 봐. 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무동의 1위가 사실 정몽준 전 의원이었잖아. 나머지 국회의원들 재산 다 합한 것보다 많았으니까 저 단위가 넘어가는 양반이었고 그 양반은. 그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운 부산 1위가 김세현 의원이 또 바톤을 전 의원이 이어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전복민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이고야 젊은 사람이 부산에 72년생이니까 부산에 이랬는데 야, 우리는 뭐 했노? 이제 살 아야 아야 이 세상에서요 제일 나쁜 사람이 한잔 슬프다 그러니까 맹예와 돈을 한잔 할 때 같이 하자 재밌다 재밌다 맹예와 돈을 같이 탐하는 사람이에요. 무자비하게 돈을 탐하면서 왜 권력까지 국회의원까지 하고 싶은지 이거는 뻔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도리 상소 이거는 이제 이런 정치인은 이제 퇴출돼야죠. 간단하게 요거만 정리하고 다시 물어볼게.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저 송도에 지은 아파트 다섯 개 단지 그 단지가 이진 베이시티 이건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전봉빈 의원하고 그 동생들 두 사람이서 같이 만든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해줬다라는 예. 거 하나 그래서. 얼마 안 되던 재산이 120배가 한꺼번에 불어났다라는 이야기 하나 이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 LCT부터 시작해서 부산은 왜 이거 저기 아파트 짓는 분들한테 이래 약해? 부산은 산업이 사라진 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산의 건설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순위가 엄청나게 뛴 데가 많아. 타 도시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라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어떤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그야말로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도시로 전락을 해버린 거지. 그 과정에 전부 행정과 인허가 관계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고 단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어쨌든 부산 경실련에서 편법으로 정리를 했냐 특혜 시비가 있냐 없냐 뭐 온갖 그 문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진행상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짐작을 해가지고 비난을 하기는 조금 빠르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이미 부적절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LH 등 이런 공사, 국가 공사 기간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려면 1,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정봉민 일가의 건설회사는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나는 이건 깜짝 놀랐어요.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장이 이 당시 이진종합토건이 막 클 때 정봉민 일가의 재산이 확 불어날 때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장이 지금 정봉민 일가의 그 회사에 지금 부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부산시 의회에서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잠깐만 이거 아직 하던 예,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불적. 그러니까 뒤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부적절하고 이 당시에 정봉민 시의원이 그 당시 시의원이 이런 건축심의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충돌이고 자신이 건설업을 하면서 그 건축 건설 관련된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권력과 지역 토착 건설회사 정봉민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시의원 할 때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합시다.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을 정말 저 자연 천혜의 절경을 완전 망쳐버린 LCT 비리.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잖아. 그게 전형적으로 권력과 건축 그 토건 비리가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이제 뿌리 뽑는 차기 시장이 누가 돼도 이제 뿌리 뽑아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당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공약으로 꼭 필요하다. 아 진짜 양당에서 그거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 아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중요한 지적이고. 나는 진짜 그치. 창피한 게 해운대 갈 때마다 저 LCT가 보이는데 저 아파트잖아. 일종의 아파트 하나 짓는데 부산시 고위공무원 줄줄이 게다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은행부터 시작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잡혀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이 도시가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어서 아파트 하나 짓는 거에 이망신을 당해야 네. 되나. 아파트 얘기하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네. 소유의 아파트도 없잖아.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지금 LCT 얘기하는데 눈이 확 뒤집히려고 하잖아. 내가 지금 뭐 청렴한 정치인 이성근 이거 지금 나 새우깡 먹고 살아 씨. 이 와중에 그것도 치고 들어오네. 아.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부산시 전직 공무원 출신 중에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있는 특히 주택 건설 쪽에 들어가 있는 양반들 누구 몇 명 있느냐? 누구냐? 또 부산 지역의 언론사 출신들 중에 가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느냐 누구냐 막 대충 나도 뭐 대략은 아는데 이름은 말을 못하겠지만 가 있는데 이제 그거 좀 하지 말자. 아니 우리 새로운 시장 나오면 이거 진짜 자체 조사 하면 TF 꾸려가지고 이 건설 비리 이거 딱 해내야 돼.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뜨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이게 어떻게 어떤 발효 과정을 거쳐서 부산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니까 이 문제는 또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여론조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점점 좁혀질 거고 일단 우리 간절하는 부산 시민들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우리 태경이 간절하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나는 더 재밌다. 아미타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매기 주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들 중에 뭐 늘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의 팩트들이 또 흩어져 있을 겁니다. 잘 조합하셔서 진실의 그림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